이번 시간에는 이 압탄화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압탄화 자체는 리모트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클라이언트, 예를 들면 콘솔이나 토터스킷이나 아니면 깃허브 포맷과 같은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저장소를 만들고 그 만든 걸 기반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토터스킷에서 제가 저장소를 만드는 것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요거는 토터스킷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은 콘솔로 대체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깃허브라고 하는 이 리모트 저장소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트 저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작업할 때는 로컬 저장소만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면 내 컴퓨터에서 나 혼자 작업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과 작업하려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저장소가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저장소를 리모트 저장소라고 하고, 여러분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뭐 깃허브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런 리모트 저장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인 깃허브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이 리모트 저장소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 SSH라는 걸 통해서 접근하는 URL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토터스킷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것저것 많이 생략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지 요 내용만을 가지고 실습을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이 버전 관리 수업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거고 여러분이 개발 직군이 아니거나 버전 관리를 매니지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나중에 우리가 수업하게 될 깃허브의 깃에 대한 이 협업의 참여라든지 협업 환경의 구축 수업을 보시고 직접 따라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자세한 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깃 클론이라는 걸 선택하고요. 방금 제가 카피했던 깃허브의 요 주소 있죠? SSH라는 걸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디렉토리는 제가 작업할 디렉토리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데요. 뭐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제가 만들어서 여기를 저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하게 되면, 자, 방금 보셨던 요 깃허브에 있는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리모트 저장소가 내 컴퓨터에 그대로 클론이 되는 겁니다. 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제가 끝나면 이렇게 success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된 거고요. 다시 압탄화로 돌아와서 여기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가져오는데, 이때는 new가 아니라 import를 하시면 됩니다. 자, import를 하고, 요 밑에 보시면 그 general이라는 걸 선택하면 existing folder as new project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는 폴더를 새로운 프로젝트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자, 이걸 더블 클릭한 다음에 셀렉트 폴더에서 방금 우리가 클론한 디렉토리를 찾습니다. 자, 대부 밑에 저는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요 디렉토리를 리모트 레파지토리로의 복제로 만들었죠. 자, 확인을 누르고 요 프로젝트의 타입을 지정을 하는데, 저는 PHP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PHP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Make Primary 하고, 그리고 Finish를 누르면, 자,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Git과 연결이 됐다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대괄호 하고 Master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텍스트가 붙어 있어야지만 Git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고, 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서 압타나가 만든 점 프로젝트란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요거 다시 ignore를 시켜야겠죠. add to git ignore를 해서 요 파일을 ignore를 시키게 되면 점 git ignore란 파일이 생성이 되고, 여기서 팀으로 들어가서 요점 git ignore라고 하는 것을 커밋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커밋하면 안 돼요. 자, add ignore 프로젝트라고 하고 커밋을 하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여러분의 작업한 내용이 서버, 즉 리모트 저장소, 여기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이 리모트 저장소와 이제 동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여기 작업한 내용을 서버 쪽으로 반영할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index.html 파일을 수정을 한다 그러면 자, 여기에 this is aptana aptana aptana라고 제가 내용을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style.css를 열고 여기 있는 내용을 텍스트 얼라인 자, CSS 문법 모르셔도 전혀 문제 없는 거 아시죠? 중요한 건 파일을 수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파일을 수정했고요. 요거를 이제 서버 쪽에 반영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다가 커밋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커밋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하고 여기 작업한 내용들을 더블 클릭해서 staged changes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자인 변경이라고 제가 그냥 대충 메시지를 쓰겠습니다. 디자인 변경. 근데 실제로 커밋할 때 이렇게 대충 쓰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이 높게 작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력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하는 경우도 사실은 세 달만 지나면 그게 자기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작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커밋을 했고요. 자, 여기 커밋을 했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팀으로 가보면 자, 여기 보면 푸시가 있고 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 풀은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나의 로컬 저장소로 가져와서 만약에 리모트와 로컬이 다른 경우에 예, 리모트에 있는 내용을 로컬에다가 반영시키는 게 예, 풀입니다. 그리고 푸시는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을 로컬에 있는 내용을 리모트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리모트에 있는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내 거로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한 것을 푸시하는 게 이게 순서입니다. 가져오고 보낸다. 보내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풀을 명령을 하게 되면 리모트에서 가져오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작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끝나는 거죠. 요 밑에 보면 진행사항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진행사항이 끝났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콘솔에 그 결과가 이렇게 출력되는데요. Already UpToDate는 이미 리모트 저장소와 동기화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제가 오른쪽 클릭하고 이번에는 내가 작업한 내용을 서버로 보낼 때는 요 푸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git push라고 해서 push가 진행이 되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메시지고요. 이 메시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master에서 master로 잘 동기화됐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만약에 reject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 예, 정상적으로 잘 동기화가 된 상태인 거고요. 제가 다시 리모트 저장소로 가서 여기서 F5를 눌러보면 자, 방금 제가 수정한 내용이 반영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나시나요? 디자인 변경이라고 해서 제가 커밋을 했었죠. 그리고 index.html 파일을 열어보면 예, this is aptana라는 것이 추가가 됐고요. 다시 백을 해서 style.css를 열어보면 자, 방금 제가 추가했던 text-align-center라고 하는 내용이 역시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밋을 클릭하면 방금 제가 디자인 변경이라고 해서 앱타나에서 커밋했던 내용이 여기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앱타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리모트 저장소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백업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하드디스크가 뻥나거나 뭔가 컴퓨터가 비를 맞았거나 그러면 로컬에 있는 내용이 다 사라지겠죠. 근데 리모트 저장소에다가 이런 식으로 틈틈이 전송을 해놓으면 여러분 컴퓨터에 어떤 재앙이 닥쳐도 리모트 저장소에 남아있고 만약에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그 서비스 업체가 망하거나 뭐 벼락을 맞거나 해서 리모트 저장소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버전 관리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된다는 거죠. 이게 버전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